번째 관문이야, 네가. 이게 다 들어가는 초성의 음식을 먹어야 돼. 어? 니은 디귿이면 뭐 있어? 누드. 누드 김밥. 누드 김밥. 누드 김밥. 어? 누드 김밥 라면. 오! 되네! 빵꾸, 빵꾸. 빵꾸. 빵꾸난 만두. 빵꾸난 만두라면. 빵꾸난 만두. 그래서 만두에서 그 육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빵꾸난 만두. 빵꾸난 만두. 다래끼. 다래끼난? 다래끼난? 다래끼난 무뼈 닭발. 어우씨. 닭이 다래끼난 건데. 또 먹으면 다래끼난. 깜파뉴라는 음식이 있어요. 프랑스 요리. 오. 깜파뉴. 쌍기읍과 쌍비읍이 다 들어가요. 그러네. 예. 네. 깜파뉴가 뭐야? 봐봐. 이미지 봐봐. 빵이에요. 깜파뉴 든 라면 하면 되지. 깜파뉴란 요리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빵이. 안녕하세요. 혹시 빵 중에 깜파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와. 깜파뉴 팔아? 팔아요. 오, 대박. 이게 깜파뉴야? 이거 벽돌 아니야? 매주 같기도 하고. 어? 거인 뒤꿈치. 아니, 지금 오늘 검색어에 깜파뉴 좀 올라가겠다. 아, 야, 깜파뉴. 여러분들 뭐 집에 깜파뉴 하나씩 다 있으니까 이렇게 라면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후추에 넣어봐. 그냥 위에다 이렇게. 깜파뉴.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깜파뉴든 이세진 셰프와 함께합니다.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여기도 깜파뉴를 하나 담궈줄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장화 잃어버린 어린이 라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우리 장화 잃어버린 어린이 라면에서 찾아가세요. 여기다 누가 장작을 넣는데 장작을 넣었어요. 나무를 잘라서. 네? 어, 잠시만요. 저희 국물을 다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어... 상사한테. 네. 깜빠뉴가 얘가 다 먹었어요. 다 흡수해버렸어요. 짜주실래요? 아, 요즘 일단 이렇게 좀 짜서 먹으면 된다. 네, 국물 먹고 싶을 때. 어, 여기도 국물이 없어지고 있어요? 빨리 먹어야 돼. 아, 네. 아니야, 게스트가 먼저 먹으셔야죠. 그래도 예의가 있지, 1박 2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먹어요. 따봉! 따봉!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맛있어. 어울려. 맛있어. 어울려. 왜 그러냐면 이 깜파뉴가 라면 국물을 다 흡수해서 라면에 본 맛이 나요. 맛있어. 진짜 응. 맛있어. 어색한 맛이 아니야. 아, 진짜 맛있어.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도. 네.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누가 해도 맛있는 라면. 밥 먹을까? 어? 형이 밥 먹을까? 밥 있어? 어? 밥 있냐고. 형이 왔으면 형이 밥 사줘야지. 설마 빈손으로 온 거 아니죠? 아니 빈손으로 안 왔지. 내가 빈손으로 왔겠니? 먹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조합을 해서 한 글자씩 들어가는 음식을 찾으면, 그러니까 네 글자가 다 들어가는 음식을. 형이 제일 먹고 싶은 거. 한식, 중식, 일식. 그만 말했으면 네 입맛에 맞춰. 내가 찾아줄게. 네 입맛에 맞춰. 어? 불고기 피자. 야, 너 한국말 많이 늘었다. 야, 너 한국말 진짜 못해. 내가 옛날에 너 생일 때 내가 너 그거 사준 거 알지? 선물 사줬던 거 기억나? 아, 국어 책 같은 거 사줬죠. 국어 사줬. 맞다. 옛날에 진짜 사줬어요. 어?
불고기 피자입니다. 불고기 피자. 아. 그냥 마음껏 먹으면 되는 거냐? 어. 마음껏 먹으면 돼. 먹어, 많이 먹어야 돼요. 일단 못 먹었어, 아예. 왜? 아예 밥을 안 줘? 안 줘! 왜? 일단 먹지 말래. 졌다고. 이기면 되지, 그럼. 역시. 한우 두통 안심이랑 와. 생갈비살을 흠! 근데 1박 2천하고 맞나? 아, 신기하다. 1박에서 밥 먹는 걸 찍다니. 큰일 났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아, 맛있겠다. 이분이 모든 회를 먹으면 거기에 뭐 밥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나와요. 면탕도 나오고. 모든 회를 먹으면 되겠네.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아우 기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모든 게 이렇게 재밌게 먹고. 아니 재밌게 먹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먹는 거예요. 야, 이 구름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지금 점심 시간이라 내가 봤을 때 손님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너무 완전 점심 시간이야. 그냥 치킨이나 포장이 갈까요? 프라이드 치킨이니까. 프라. 리얼. 그죠. 프라이드 치킨. 확실히 이런 데 와서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시켜먹는 것보다, 그죠? 바닥에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솔직히 고생하는 건 걱정 안 되는데, 예능 신생하라고 제목을 들으니까 못 웃길 것 같아. 좀 뻔뻔하게 잡아. 나 같은 사람은 왜 이제 불렀냐. 뻔뻔하게. 뻔뻔하게? 나 라디오에서 이 정도다. 난 라디오에 입지석인데 지금 왜 내가 신생아 게스트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신생아 특집인 줄 알면 안 왔다. 그죠. 신미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MC 특집인 줄 알고 왔다. 7회면 뭐 굽는 줄 알았다, 이렇게? 그렇게 가야지. 누구한테 그렇게 딱 공격하면? 얘기, 그냥 혼자 말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물어 뜯을 거예요. 니가 이제 감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지. 제가 캐스팅 감이 있어요. 전화 왔을 때, 아, 준이 형이가 잡네. 생각했어, 사실. 그죠. 너도 나만 믿고, 우리 제작진도 저만 믿으세요. 아주 그냥, 나 라디오에서 별명 뭔지 알지? 청견. 청취율 견인차예요, 제가 라디오 별명. 시견으로 이제 바꿔야지. 시청률 그냥 1박 2일. 끌어와요? 얼마 예상하세요, 이번에? 근데 이제 다른 다섯 분을 봐야 되는데, 나 하나 효과만으로는 17은 가지. 17. 이미 지금 17%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17, 지금 17이야. 우리 치킨집 현재 17이야. 이 장면? 이 장면. 그리고 이제 실미도에서 재활약. 20. 한 번. 게임 우리가 이겼을 때. 마시고 탁 먹을 때 20. 비로소. 오케이. 욕만 먹고 재미없는 거 아니야? 오늘 저기 특집이 뭔지 내가 얘기를 안 해줬구나. 오늘 저 그 예능 신생아 특집이라고 올 한 해 예능을 빛낼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래요. 형이 데려왔어요. 우와. 오케이, 그럼 부담은 가져야죠. 가져요? 지금 생각했는데. 오늘 실망하지 마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관찰 카메라 하시는 거예요? 관찰 카메라. 뭐예요, 카메라? 와. 장난 아닌데? 가면은 좀 약간 시그니처 게임도 좀 하겠다. 그러니까. 나 엄청 많이 할 것 같아. 예능 생활들이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시그니처 얘기고 막. 까나리는 목이 타. 그러니까. 제로? 이렇게 돼. 다 먹어야겠다, 까나리. 전현아, 다 저기야. 다 그냥 밥 얻어먹으려 하는 이기주의자들이야. 가면은 이제 복불복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겠지. 그렇지. 저 그런 거 누나가 깜짝 안 하고 마실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누나가 깜짝 안 하고 마실 수 있어요. 까나리를? 아, 그럼요.
물 마시듯이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까나리는 엄청 힘들 건데. 밖에서 자는 거야 뭐. 아 그건 뭐. 네. 누우면 집인 거죠. 아 좋네. 줄은 몰랐네. 공항 쪽이구나. 심의도가 공연계 블루칩이었는데 이제 떠오르는 예능 블루칩. 하늘도 파랗네. 나의 앞날? 일단 제가 봤을 때 DJ 된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되는 거야 이제? 뭔가 느낌 좋았어요. 자기 왔어요 지금. 느낌 왔어? 네, 느낌 왔어. 어쩜 내가 부담. 뭐야 여기. 어. 야 이거. 야 이. 되게 오 새도 막 낮게 날고. 이런 길이 다 있네. 왔어. 바다 냄새 나. 바다니까요. 어. 어디서 뭐. 여기, 여기 앉을까요? 먹지 뭐. 치킨 참 여기에서 많이 먹어봤지만 지명 수배자 앞에서 먹기는 처음이야. TV 누나 5천명. 단학교 앞에서 먹는 그림 상상하면서 나온 건데. 상상도 못하죠 이거. 내 표정에서 먹을 때. 좀 있으면 이제 자기 어필 시간 있을 텐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성대모사 할까? 뭐 있는데? 나는 아니고 장범준. 버섯 버섯. 이거 내가 사실 옛날부터 개발을 해놨는데 메이저 프로그램 나가면 하려고 안 하고 있었어. 딴 데서 일부러 안 했어. 온도를 위해서 당겨놨던 거. 한 번도 안 했어. 7년을 묶어놨어요. 라디오 게스트도 7년을 했는데 했네 그거. 장범준만 터지면 어. 만석 오케이. 이제 끝이에요 끝. 하! 아 됐어. 하! 아 됐어. 하! 아 네. 느낌 오지? 만석 오케이. 하! 거기까지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하! 아 네. 야 누가 친구를 장범준으로 데려오면 어떡하냐? 군대 갔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다행이다. 아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 없어. 딱 하나 문제가 장범준이 오는 거였는데 됐다 이제. 완벽해.